자,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죠?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 그랬습니까? 씨를 주겠다 그랬죠. 약속의 자녀.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뭘 얻는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 마귀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즉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린다?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이거.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모세도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예,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한 말씀만 제대로만 알고 깨닫고 있어도 이만희한테는 안 속을 텐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만희는 자기가 구원하는, 자기가 이긴다고. 자기가 두 감람나무고 두 증인이고 다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고. 자,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비유로 되어 있다고. 다 성경은 비유라고. 그리고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짝이 있으니까 내가 그 짝을 찾아줄게 하면서 이만희식 성경을 짝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만희가 메시아다, 저기 보혜사다,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 구원을 받아줄 참 목자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다가 맞네 하고 속아버린다는 거 깨달으시죠? 여러분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가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비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여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누구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임을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줘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약속의 성취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나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아직도 안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아마 돌아올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방인은 우리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 3,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왜 그랬죠? 믿지 아니함으로. 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성령 시대 또는 은혜 시대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만희는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이제 종말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는 지가 참 목자니까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속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속아가지고 이만희 추종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신격합니다. 요즘은 또 좀 바뀌어가지고 뭐라 크냐면 요즘은 성경은 약도와 같대. 자, 약도는 실제 집을 찾아버리면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약도는 성경인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속한 목자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성경은 필요 없다. 이만희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면 저거 틀렸네 이래야 되는데 아멘 이러고 맞다고 박수를 친다니 그들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왜 속력하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요 미혹되면요 그 말이 믿어진다니까 그렇게. 자, 성령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내 밖에 계신 예수를 믿으면 소용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뭐 받는다고?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오셔야 된다고? 네. 여러분 안에 오셔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만희가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나는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그렇죠. 우리는 또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누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단순한 진리 같은데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절로 맺힙니다. 이 가지가 나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맺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어요. 그럼 어디에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열매 맺으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려고 해야 열매는 절로 맺히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으려고 지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 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 해야 된다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돼서 머리이신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는 뭘 공급받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풍성하게 탐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절로 맺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붙어 있으려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럼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 붙어 있다는 그게 뭐냐면 그게 경건의 연습의 힘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의 힘을 쓰라는 것은 그분에게 꼭 붙어 있겠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 듣기를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붙어 있으려 하는 자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해 주니까 열매는 절로 맺히더라. 깨달아집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적게 맺나니? 많이 맺나니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확 잡아버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처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알아버려야 되는데 그냥 관념만 갖고 있어. 왜 관념만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입만 그렇게 말해. 근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선택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 해버려. 맞아요? 틀려요? 자기 스스로 다 해놓고서 주님 책임지세요 이러다니까.
말은 주님 없이 못합니다. 그래놓고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나다나 튀어나옵니다. 아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는 안 되면 남한테 물어봅니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주님께 안 물어요. 그럼 언제 주님께 묻냐? 일 터져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어렵다면 하이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가서 그런단 말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 아니네 나로서는 안 되네 주님 앞에요 그래서 두 손 번쩍 들어버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마음대로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손에 딱 내어드리란 말이죠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다고 어떡하든지 어디에 붙어 있어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기에 마음을 쏟고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어디 안에 있어요? 예, 여러분 안에. 자,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와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나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린다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하도 지가 구원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한 100명도 넘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아, 지가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제 종말 때는 또 다른 목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 이만희는 뭐라고 한국교회, 기성교회 우리 보고는 개라고 그래요. 목사를 보고 개라 그러고 바빌론이라 그러고 바빌론 교회라 그러고 자기가 진짜 목자고 진짜 교회고 구원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속는다고 사람들이 진짜 절대 여러분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깊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원 자,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이미 얻은 구원 무슨 구원? 이미 얻은 구원
과거 완료형 구원. 구원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구원을 받았나니, 이 과거 완료형 이미 얻은 구원. 이거 뭐냐면, 이건 생명 구원.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죄의 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 이미 이것은 과거 완료형.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 이랬죠. 이것은 현재 진행형 구원. 그 말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삶?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것은 무슨 구원이냐면은 혼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삶, 그걸 가리켜서 구원을 이루는 삶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확실히 이번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몇 가지라고?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나니 이미 과거 완료행 구원.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뭐라고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 할렐루야. 혼적인 구원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하시리니 이랬죠. 자, 구원하시는 미래 구원입니다. 미래 구원. 앞으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실 구원이 뭐죠?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준비되어 있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 구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미래 구원, 자, 요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영원천국이 있어. 영원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걸 갖다가 미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육체 구원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부활해요. 우리가 부활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것도 몸이기 때문에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육체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자,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죠?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남으면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 누가 들어간다고? 재림 때 살아남은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느냐? 순교자들이 들어가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순교자들이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해서 그 의인들은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아서 무슨 심판? 상급 심판 받아서 영원천국에 그때 들어가고, 자, 악인도 부활해서 백보자 앞에 심판받는데 이 심판은 벌받기 위한 심판, 형벌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영원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여러분 종말의 사건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은 몇 가지라? 세 가지. 구원을 받았나니 과거 완료형 구원,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의 구원,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미래의 구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태어났으니까 이건 이미 이 구원을 받았어. 그렇죠? 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예? 구원의 취소가 안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이건 취소가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에이 안 그렇는데 라고 하는데 그거는 뭘 구분하지 못해서 그러냐 하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을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거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는다니까.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도 구원 못 받는데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뭘 봤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 본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택함을 못 받으면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생명 구원은 택함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택함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 다시 버림받아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청함 받은 사람이 겉으로만 보면 택함 받은 것 같더라고. 그죠? 그건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그건.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본인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본인이 알아 그건. 여러분 구원은 받은 자 외에는 몰라.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니까.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데 그건 택함 받은 자에서 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날에는 택함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는데 그 거듭난 생명이 다시금 거듭 안 나집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건. 그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태어났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느냐? 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악한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죠. 할렐루야. 뭐 시험 들어서 엎어져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아멘. 아,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자식인데 자식이 실수해서 넘어지고 자빠졌다 해고 내 자식 아닙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습니다. 그죠? 한번 거듭 태어난 걸 다시 못 돌린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생명을 거듭난 구원,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이 부분들은 엎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았더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 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건 미래의 구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말씀을 찾아서 수요일 날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확실히 좀 깨닫고 정리가 되어져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